다녀왔습니다. 어서 들어와. 왜 이렇게 늦었어? 아버지 일찍 와서 기다리고 계신데. 아, 저 파티 한다면서요? 그래서 케이크도 사고 장 좀 봐오느라고 늦었어요. 아, 그랬어? 잘했어. 아버지가 할 얘기가 있으시대. 얼른 들어 앉아. 아, 예, 예, 예. 앞으로 어쩔 셈이야. 사춘기 애들도 아니고 일을 벌렸으면 해결책까지 내놔야 될 거 아니. 해결책이 뭐 있어요? 배부르기 전에 결혼하는 거지. 남 말 좋아하는 사람들 신선생 배부르면은 얼마나 찍고 까불고 말들이 많겠어요. 다음 주에 결혼하겠습니다. 예식장도 잡아놨고 예복도 맞춰놨고요. 아버지, 이제 그만 저희 결혼 허락해 주세요. 뭐야? 벌써 예식장을 잡았다고? 아직 아버지 허락도 안 떨어졌는데 그게 무슨 경솔한 짓이야? 하지만 아버님께서 계속 반대하시면 결혼식 연기하겠어요. 아버님 마음 돌아설 때까지 10년이고 20년이고 기다릴 자신 있어요. 진심이에요. 왜 남들처럼 요란하게 시골일 생각하지 마라. 간단하고 조촐하게 식구들만 불러서 조용히 치러. 알아들었어? 아버지, 그러면 저희 결혼 허락하신 거예요? 예? 세상에나, 아 당신이 웬일이에요? 아유, 이렇게 쉽게 허락할 거면서 왜 그렇게 사람 애를 태웠대? 뱃속에 손주가 무섭긴 무섭나 보네. 아유. 고맙습니다, 아버님. 절대 후회 안 하시게 아이들 잘 키우고 효도하면서 잘 살게요. 효도 같은 건 필요 없어. 그 대신에 죽는 날까지 사네 못 사네 싸우는 소리 안 들리게. 또다시 부부지간에 가정 불화 생기면 그땐 내 자식 놈으로 생각 안 할 거예요. 걱정 마세요. 절대 그런 일 없을 거예요. 애리가 나한테는 얼마나 과격한, 과분한 짝인데 제가 딴 생각을 하겠습니까? 언제 아이 생각해서 결혼 허락하는 거야? 태어나지 못하고 세상 떠난 아이 불쌍해서 뱃속에 생겼다는 내 손주 차마 모른 척 못한 거니 그렇게들 알아. 왜 잘나가다 은재긴 꺼내요, 기분 잡치게. 난 요즘 그의 이름만 들어도 오싹하고 섬뜩하단 말이에요. 어쨌든 허락하신 걸로 알고 저 알아서 결혼식 준비하겠습니다. 간소하게 치르더라도. 아니야, 아니야. 애리 첫 번째 결혼인데 대충 아무렇게나 할 수는 없죠. 예? 신선생은 어쩜 없이 자란 티가 하나도 안 나. 접시 쓰는 것도 어쩜 이렇게 센스가 있어. 어머니, 이제 신선생이라고 부르지 마시고 애리라고 불러주세요. 은재는 이름 불러주시고 왜 저는 신선생이에요. 거리감 느껴져서 싫어요. 그래도 사회적으로 이름이 알려졌는데 어떻게 강아지 이름 부르든 막 불러. 은재야 집에서 밥하던 사람이고. 전 어머니랑 친모녀처럼 지내고 싶어요. 어렸을 때 엄마 정을 모르고 살아서 엄마라는 느낌이 뭔지 너무 궁금했거든요. 수빈이 아가씨한테 대하듯 야단도 쳐주시고 잔소리도 해주시고 가끔 엉덩이도 때려주셨으면 좋겠어요. 엄마 얘기를 하니까 갑자기 눈물이 나네요. 죄송해요. 그래, 알았어. 앞으로 애리라고 불러줄게. 딸처럼 욕도 하고. 이제 됐어? 네, 어머니. 고맙습니다. 아유, 얼마나 엄마 정이 그리웠으면. 이제 아무런 한둥 이윤도 없어요. 우리 니누한테 번듯한 가정 만들어줬고 저한테도 부모님이 생겼잖아요. 정말 꿈만 같아요. 내가 사랑할 수 있는 부모님이 생겼다는 게. 저 앞으로 잘할게요. 어머니가 누구한테도 자랑할 수 있는 좋은 며느리 되드릴게요. Thank you.
이제 제가 버릴 거니까 조심히 다룰 거 없어요. 이제 은재 손때 묻은 거 다 나간 거지? 며칠 꿈자리 뒤숭숭했는데 속이 다 시원하다. 진작 치웠어야 되는데 너무 미뤘어요. 아버님 눈치 보여서. 눈치 보이긴. 그럼 죽은 애가 쓰던 침대를 쓸 거야, 화장대를 쓸 거야? 죄다 멀리 내다버리고 불태워버리라 그래. 네, 어머니. 이건 어디로 올려요? 아, 네. 아까 주방으로 다시 들어가면 돼요. 그리고 새가 보니까 조심히 다뤄주세요. 얼핏 보기만 해도 돈 쓴 티가 절절 난다. 저것들 엄청 비싼 가구 맞지? 평생 쓸 건데 당연히 좋은 가구로 써야죠. 그리고 이번엔 거실 소파만 바꾸고 다음에 돈 많이 벌면 어머니 화장대랑 침대도 최고급으로 바꿔드릴게요. 아이고, 말만 들어도 고맙네. 그나저나 에리노, 내일 결혼식인데 이러고 있을 시간 있어? 가서 마사지라도 받아야지. 우리나라에서 제일 유명한 메이크업 아티스트가 결혼식 날 화장 안 받으면 그게 무슨 망신이야. 그런가요? 그럼 어머니가 가구 올라가는 것 좀 봐주실래요? 전 스파 좀 받고 마사지까지 받고 올게요. 아유, 그래 그래, 걱정하지 말고 다녀와. 내 신부가 이뻐야 내 친구들한테도 얼굴이 쓰지. 누가 우리 은재 집 내다버리래요? 누구 마음대로 은재 침대랑 화장대 내다버리는 거예요? 누구야 도대체? 그거야 그 방 주인 마음이죠. 이제 그 방 은재 방이 아니라 애리 방이에요. 내일 규빈이 결혼식인데 당연히 가구 바꿔야죠. 나쁜 년. 네가 기어이 은재 방에서 산단 말이야? 은재가 너 때문에 얼마나 울었는데 네가 감히 그 방에서 잠을 자? 밤마다 은재 우는 소리 들릴 텐데 그래도 좋아? 귀신 따위 겁나지 않아요. 그게 겁났으면 그 방으로 들어갔겠어요? 우린 내기할까요, 고모님? 내가 그 방에서 행복할지 아니면 불행할지? 뭐야? 난 누구보다 행복할 자신 있는데. 이 나이롱 빤스 같은 기집애가 어디서 잠꼬대야? 너 나한테 맞춤 볼래? 에이! 고모님! 어떻게 내 쓸 거울을! 고모! 어, 정말 이러기예요? 아, 진짜 내가... 어머니, 아프세요? 오늘 고모 날이라 정신이 없다. 무슨 일이야? 저 어머니가 하신다는 건축일 자료 좀 뽑아왔어요. 벽돌 도매랑 레미콘 쪽 자료니까 한번 훑어보시라고요. 그래, 고맙다. 공모 끝나면 그렇지 않아도 본격적으로 나설 참이었는데. 저 오늘 공모 끝나시면 내일은 저랑 나들이 안 가실래요? 내일 저희 회사 임시 휴무거든요. 사장님 결혼이 있어서요. 사장 결혼? 그럼 정 회장 아들이 결혼을 한단 말이야? 예. 이혼하고 재혼하는 모양이에요. 대충 얼굴만 보이고 어머니랑 가까운 곳에 나가서 맛있는 점심 먹고 싶어요. 내일 벨라비디셔 신실장 결혼한다면서? 어, 그래, 나도 들었어. 야, 소문에는 부잣집 유부남 꼬셔서 아주 남의 가정 박살내고 결혼하는 거래. 내가 듣기론 애가 한 명 있고 이번에 둘째까지 가셨대. 세상에, 유부남 자식을 어떻게 둘씩이나 갔니? 웬일이야. 독종 중에 독종이라니까. 안녕하세요. 민 뷰티샵 메이크업 공모전에 응시한 민소희라고 합니다. 민소희?